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여린 큐폼러님이 신청해주신 종이로 에러의 짝퉁 만들기를 해봤어요. 지금 짝퉁 에러엘과 또 짝퉁 에러엘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종이로 만든 짝퉁 에러엘은 진짜 짝퉁 에러엘과 얼마나 똑같을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짝퉁 에러엘? 이건 진짜란 얘긴가? 짝퉁이란 얘긴가? 그럼 지금부터 진짜 짝퉁 에러엘 서프라이즈부터 뜯어볼게요. 이건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짝퉁 에러엘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지금 뜯는 곳을 찾아서 뜯고 있는데요. 잘 안 뜯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힘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안 뜯어지네요. 짝퉁이라서 그런가 봐요. 뜯어지고 있는데요. CP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CP 메시지는 와, 폭탄이랑 조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종이로 만든 에러엘도 뜯어볼게요. 계속해서
와우! 종이 LOL 서프라이즈에서도 똑같이 생긴 신발이 나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진짜 짝퉁 LOL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파파토이를 구독하고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LOL 빅 서프라이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파파토이 구독 버튼을 꾹꾹 누른 다음 알람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댓글을 남기는 친구 한 명을 추첨해서 LOL 빅 서프라이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파파토이 TV. 이 작은 비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 비닐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계속해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인형의 옷이 나왔네요. 인형이 입을 수 있는 작은 드레스가 나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종이 LOL 서프라이즈에는 어떤 옷이 들어있을까요? 와우, 종이를 뜯었더니 두 개의 보트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작은 보트에 옷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한번 꺼내볼게요. 와우, 아까 봤던 그 똑같은 모양의 드레스가 나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진짜 짝퉁 LOL 서프라이즈 안에는 어떤 인형이 들어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귀엽게 생긴 인형이에요. 그럼 종이 LOL 서프라이즈 안에도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는지 꺼내보고 있는데요. 와우, 똑같은 인형이 나왔네요.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럼 지금부터 인형의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먼저 진짜 짝퉁 LOL 서프라이즈부터 옷을 입혀줄게요. 옷을 다 입었어요.